길거리에 파는 그 노점 쌀국수 그런 거를 먹고 싶은데 찾아질란가? 뭔가 내가 오면서 몇 개 보기는 봤거든. 야 뭐냐 이건? 아, 잠시만 이 지금 되게 야외 아 와 야외진? 야 뭐 다 뚫려 있냐? 오, 대박. 깜짝 놀랐네. 아 지금 그 헬스장인데 지금 다 뚫려 있어 지금. 오 신기해. 야. 되게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또 운동도 잘 될 것 같고 이제 로컬 헬스장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. 야 근데 여기 헬스장은 얼마 할란가? 우리나라는 1일에 한 만원? 만원 천원? 완전 비싼 곳은 2만원? 네, 그 정도 받지 않나? 근데 내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었거든요. 모르겠어요. 내가 또 분위기인 만큼 그래도 그나마 좀 싸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. 여기요 여기.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장난 아니야 분위기가. 하이. 하이. You speak English? 50,000. 아 그 저 원. 네. 아 per hour. 한 시간 5만 동이니까 얼마냐? 5, 25, 2,500원. 그 일단 2시간 타임 끊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And 2 hour? 2 hours. 아, is it? 아, okay. 뭐지, 타임이 무제한인가? Should I pay first? 일단 100. 한 달에 500. 나쁘지 않은데? 그냥 바로 하면 되나? 일단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여기. 이게 또 프로틴을 이렇게 팔고 계시네. 3,000, 7,000. 오. 야, 있을 건 다 있어. 되게 복잡하다, 야. 보자. 여자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, 참고로. 와. 아, 람바가 있긴 있구나. 아, 근데 지금 자물쇠가 없네. 어머, 아이씨. 그냥 넣어놓으면 지자리라 이거네. 여기가 샤워실 뭐 그런 건가? 아, 화장실 여기 있고. 오. 아, 샤워실. 오, 샤워. 되게 인도 생각나네. 오. 변기, 아. 야, 근데 이거 왜 뚜껑이 없냐? 뚜껑 없는 변기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. 일단 스트레칭하고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. 사진이 7, 80년대. 아니다, 7, 80도 아니다. 6, 70 아니다. 6, 70년대 감성. 대박. 다 있거든요. 약간 좀 부식이라 그렇지. 네,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 아령, 아, 아령이 정리가 좀 시급해 보이긴 하지만. 네. 지금 시각 3시거든요. 반사발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. 야 이거 이 스타트 부서진 거 봐. 네. 야 베트남에서 운동까지 하고 아유. 아 근데 요새 또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해야겠다 생각은 했었는데 아 이런 곳에서 할 줄은 몰랐지. 맞다 이거. 지금 제 눈앞에 저 동기부여. 일단 제 주변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네. 제 주변 약간 이런 느낌. 20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15분간 해야겠다. 발짝거리다가 가면 딱 이렇게 봤거든요. 일단 얘를 한번
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하기 전에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네, 서투른 거 압니다. 네.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. 네? 지금은 간격이 넓진 않아. 이 완전 내가 아까 이거 하면서도 여기 막 부딪히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. 그것도 그건데 아, 너무 무거워. 야 지금 두 칸은 올릴 수 있겠지 하면서 두 칸을 꽂았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 칸 한 칸 이렇게 올렸거든요. 와 너무 무겁다 지금. 4시 33분 1시간 반 했나? 아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진짜 이 정도로 해야겠다. 아 너무 힘들다 지금. 아, 예, thank you. 예, 아픈 아 아픈이 알지. 아 힘들어. 아 미쳤다. 야 어째 아까보다 아니 더 덥지? 아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네. 와 아니 진짜 모처럼 돈 내고 하는 거라 가지고 무게 어떻게든 치고 싶었는데 아 뭐 칠 수 있는 무게도 잘 없지만 어떻게든 뽕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에 유산소는 겁나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. 예. 옛날 그 날것의 헬스장 진짜 태초의 헬스장을 체험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예. 일단 운동을 했으니까 프로틴 사러 가고 있거든요. 바로 지금 저 앞에 편의점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저기서 프로틴 살 거지롱. GS25식. 베트남에도 있습니다. 아예 나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다, 이거 보고.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GS가 왜 여기 있냐면. 제 신화는 이렇게 생겼고요. 훨씬 멋있겠다. 프로틴 살라고 했는데 프로틴이 없네. 얼마 전에 간 곳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GS에는 없으니까 저 로컬 편의점 가가지고 한번 사봐야겠다. 프로틴 프로틴 왜 없지?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? 코코넛 워터는 있는데 프로틴이 없네. 이제 약간 출출해져가지고 간단하게 저녁 먹고 오늘 일정 좀 끝내보려고 합니다. 네. 뭘 먹으면 좋을란가? 그러니까 이 근처에 먹을 만한 데 있으면 좋을 텐데.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반미밖에 없어. Hi. Can I get one 반미 please? One banana, if you can. And take away. How much is it? 40,000. 40. 생각보다 많이 받네. Come on. 40이라니. 원래 반미 20, 30 그 정도 할걸? 옆에 바로 공원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차라 차라 건너다 보면은 칠려면 철아 약간 이 마인드가 된다 이거. 네 아무튼 확실히 밤 되니까 선선하긴 선선하다. 지금 제 앞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공 차고 지금 뭐 쉬고 막 난리 났거든요. 나도 뭐 어디 앉을 데 없나. 이 넓은데 내 자리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. 일단 저기 앉아서 먹는 걸로. 매콤하게 맛있네. 진짜 오늘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베트남 있으면서 느낀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돌아가는 게 좀 무서워진 거 아나. 너무 싸. 베트남 물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돌아갔을 때 그 물가를 내가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겠다. 지금 이 반미도 여기서는 2-3천원 하지만 우리나라 넘어오면 7-8천원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. 베트남 원래 반미나 뭐 쌀국수나 그런 가격을 몰랐으면 차라리 덜 억울하기라도 하지. 이래 맛있는 거예요. 어. 베트남 뜨면은 못 먹을 생각할까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나중에 한국 가가지고 베트남 음식 그리워서 찾아왔는데 7-8천원 하고 막 만원, 12,000원, 15,000원 하면은 아 되게 좀 분할 것 같아. 겁나 배알 꼴릴 것 같아. 맛있었다.
Can I take a take a video of you guys? Yes. 아, 오케이. 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 베트남 애들인데 안녕. 안녕하세요. 어 세상에. 안녕하세요. 어